노란 거 보이시죠? 이게 다 기름샘 기름이에요. 이 노란 게 빠지고 나면은 시야가 굉장히 시원하고 트여 보이실 거예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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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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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는 거예요. 어때요? 쉽죠? 시아웃 프로그램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스트레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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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환자분 어떻게 오셨어요? 다래끼 한번 봅시다. 그쪽에 앉으시겠어요? 이쪽에 턱을 올려놔주세요. 조리개로 조절할 거예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봅시다. 이쪽 눈부터. 자. 이거 다래끼 아니고 눈 지방 같은 건데 좀 깜빡깜빡할 때 불편하세요? 불편하진 않으시고 보여서 다래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눈이 붓는데 다래끼는 아니고 눈 지방이에요. 이게 왜 생기는 거냐면 저희 눈에 눈 기름샘이라는 게 있어요. 눈에 기름을 분비해서 눈물이 증발하는 걸 좀 막아주는 샘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샘이 막히면 좀 자잘자잘한 게 알갱이들이 생기기도 하고 지방이 좀 뭉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기름샘이 막히면 답답하고 그런 텁텁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흐릿하고 안구가 좀 건조하다 싶을 때 정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럼 오신 김에 한번 기름샘 청소를 좀 도와드릴게요. 네, 한번 받으시고 가시면 이제 좀 시야가 좀 트여 보인다고 해야 되나? 훨씬 시원하실 거예요. 자, 눈의 긴장을 완화해주세요. 저희 기름샘 청소 시작할 때 눈 찜질부터 할 건데 뜨겁지 않고 따뜻한 타월이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양쪽 눈에 따뜻한 타월이에요. 자, 이렇게 한 3분간 대고 있으면서 가볍게 네, 문질러줄게요. 눈 찜질을 지금 하는 이유는 혈액순환이 좀 잘 되라고 기름샘 청소하기 전에 눈 주변에 혈관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돌았으니까 아이 마사지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면봉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눈두덩이 있죠?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눈두덩이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기름샘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마사지 해주려면 눈 주변에 이쪽 그리고 이쪽을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마사지 해주면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눈부터 눈을 아래로 아래로 봐주세요. 네, 그렇죠.
아프진 않으시죠? 가볍게 힘주지 말고 가볍게 쓸듯이 지압해주면 됩니다. 눈쪽 혈관이 약하니까 너무 힘줘서 쓸면은 피부가 쓸릴 수가 있거든요.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만 해줘도 충분히 마사지가 됩니다. 눈가는 정말 약하기 때문에 네, 살살 해줘야 돼요. 자, 이제 아래 이쪽을 마사지 할 거니까 위로 봐주세요. 벌써 좀 시원하시죠? 뭐 많이 마사지해도 되는데 그럼 좀 자극적일 수가 있으니까 눈가는 최대한 자극을 피해서 살살살 해주는 게 좋아요. 이제 기름샘 청소하실 때, 집에서 셀프로 하실 때는 꼭 온침질을 해주셔야 되고요. 반대쪽 해볼까요? 자, 아래로 보시고 좋아요. 차분해지시죠? 원래 이거 기름샘 청소 받으시는 환자분들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요새는 젊은 친구들도 눈이 안 좋아서 안과 잘 오시는데 정기검진 하실 때 한 번씩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냐면 집에서 혼자 하기 조금 어려우니까 안전하게 안과에서 받으셔도 되고요. 오늘 좀 유난히 환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목이 좀 잠겼어요. 네, 괜찮아요. 안과 자주 오시면 좋죠. 눈 건강인데. 자, 제가 위보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도 자연스럽게 위를 봐주셨네요. 어우,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보면은 벌써 이 기름샘 여기 주변에 노란색 기름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걸 차면 되는데 면봉 두 개로 하셔도 되고 한 개로 하셔도 돼요. 자, 이쪽 눈부터. 자, 눈 이렇게 개슴츠레 뜨셔도 되고 무서우시면. 네. 근데 아래 짤 때는 위에 봐주시고 위에 짤 때는 아래를 봐주시는 거예요. 위에 짤 거니까 아래 보셔야겠죠. 그렇죠. 아래 보세요. 그렇죠. 아유, 아프지 않으시죠? 잘하시네요. 오, 노란 거 보이시죠? 이게 다 기름샘 기름이에요. 이 노란 게 빠지고 나면은 시야가 굉장히 시원하고 트여 보이실 거예요. 이제 아래쪽 위에 보세요. 그렇죠. 좋아요. 아우, 청소 잘 되네요. 이제 반대쪽도 해드릴게요. 자, 반대쪽 위에 청소할 거예요. 아래 보시고. 시원하시죠? 이제 막힌 데가 들어오면 노란색 많이 묻어났네요. 이제 위에 보세요.
여기랑 여기랑 색깔이 다르죠? 기름진 청소 아주 잘 됐어요. 자, 오신 김에 정기검진 받으셔야겠죠? 지난번에 우리 환사분이 마지막 검진일이 6개월 전이네요. 어떻게 시력은 변함 없으시죠? 네, 맞추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러면 오늘 시력 검사는 건너뛰고 정기검진 좀 진행할게요. 자, 다시 이쪽에 턱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다시 조리개 조금 불편해요. 자, 이쪽 눈부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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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쪽에 제 미간을 봐주세요. 이쪽. 자, 불빛이 몇 개가 깜빡거리는지 말해주시면 돼요. 두 개. 좋아요. 두 개. 하나, 세 개, 하나. 안 보였어요? 다시 한 번, 네 번, 한 번. 자, 이쪽은 계속 제 미간 봐주시면 돼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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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도 몇 번씩 불빛이 깜빡깜빡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두 번. 한 번. 세 번.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불편하진 않으시죠? 네, 좀 빛이 밝아도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제 손가락이 있을 거예요. 이쪽 보시면 돼요. 네, 불빛 보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돼요. 계속 여기 보세요. 좋아요. 반대로 이번엔 이쪽 보시면 돼요. 불빛 따라가지 마시고. 아주 좋아요. 계속 이쪽 보실게요.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자, 이제 저희 눈 반응 검사 다 정상이고요. 우리 환자분 혹시 저희 눈에 별다른 건 없는데 눈에 실핏줄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스마트폰이나 뭐 스크린을 좀 오래 보시는 편이세요? 아무래도 좀 그렇죠? 이게 되게 건조해져서 인공눈물 잘 넣어주시고 그러시면 되는데 이게
눈이 흐릿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눈 검사에는 정상으로 나왔는데 한 화면이나 뭐 이런 작은 화면을 오랫동안 본다던가 이런 습관이 눈의 노화를 좀 진행시키는 습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할 때도 이렇게 일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죠. 한 번씩 목도 이렇게 돌려주고요. 그런 것처럼 눈도 스트레칭 한번 해주면서 쭉쭉 시야를 늘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컴퓨터 화면을 이렇게 보다가 저 멀리 있는 숲속을 본다던가 멀리 풍경을 보는 건데, 만약에 이제 환자분이 사무실이고 창문에 뭐 도로밖에 없다, 좀 삭막한 환경이다 싶으실 때는 저희 한번 이제 눈 스트레칭을 좀 해볼 거예요. 이제 저희는 이걸 시야 확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좁아진 시야를 이렇게 늘리면서 결론적으로 눈의 노화를 방지하고 시야 자체도 이렇게 요만큼 보는 거랑 요만큼 보는 건 차이가 좀 있겠죠. 시야 확대 좀 프로그램을 좀 해볼게요. 이거는 오늘 또 처음 해보시는 거니까 천천히 또 저랑 제 디렉션에 맞게 따라와 주시면 되세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시야 확대 프로그램 제 손가락 보이시죠? 네, 이게 출발점, 이게 끝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눈알을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처음 하실 때는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출발선에서 끝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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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처음 할 때는 고개가 막 흔들릴 수도 있고 해서 최대한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되니까 빨리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자, 이쪽에서부터 이쪽. 자, 해볼까요? 아주 좋아요. 제 손가락 잘 따라하고 계시죠? 안 보이신다고요? 그러면 저희 불빛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좋아요. 자, 불빛을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돼요. 천천히 잘하고 계세요. 좋아요. 이번엔 이쪽에서부터 시작과 끝점. 눈가를 스트레칭 해준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잘하셨어요. 이걸 반복해 주시는 건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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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는 거예요. 어때요? 쉽죠? 그 다음에 눈가를 대각선으로 스트레칭 해줄 거예요. 스트레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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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칭. 자, 불빛 반응도. 스트레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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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스트레칭. 좋아요. 프로그램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좌우로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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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자, 눈 봅시다. 좀 어떠세요? 기름 좀 청소도 하니까 훨씬 눈가 시원해 보이고, 시야 확대 프로그램 하니까 눈가가 훨씬, 그쵸? 너무 당연해서. 그럼요, 좋아질 수 있어요. 수치는 된 것 같고. 우리 아까 눈에 이제 피지 같은 거 있었잖아요. 잘 씻어주면 낫는데, 또 한번 깨끗한 면봉으로 살짝 제거해볼까요? 눈 살짝 감아볼까요? 안약 넣어드릴게요. 잘하셨어요. 자, 우리 처치 끝났고요. 별다른 이상은 없고, 눈에 실핏줄이 많은 건 눈가가 건조해져서 그런 거니까 인공눈물 처방해드릴게요. 수시 때때로 한 번씩 넣어주시고, 그리고 눈이 가려우신 건 알레르기예요. 알레르기 안약도 처방해 드릴 텐데, 잘 흔들어서 하루 두 번 아침 저녁으로 넣어주시고, 인공눈물이랑 사용하실 때는 15분 간격으로 꼭 지켜서 넣어주시고요. 콘택트 렌즈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거 권장 드릴게요. 자, 아까 넣었던 거랑 동일한 거 처방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눈 스트레칭 알려드렸으니까 한 번씩 시야 확대 이렇게 훈련 좀 해주시고요. 오늘 정기검진 이상 없고요. 또 이상하시면 또 6개월 뒤에 또 정기 검진 오셔서 검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끝났습니다. 안녕히 가세요.